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긴장돼서 준비된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재테크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투자 플랫폼으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핀테크 4차산업 관련해서 그런 좀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되는데 네. 일단 준비한 내용 자체도 어렵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그리고 내가 준비한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그런 긴장감 때문에 그런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PPT 자료하고 말하고 있는 거랑 다 따로 이렇게 듣는 날이 많더라고요. 본인은 100%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지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완벽하게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니 그거예요. 특히 이제 핀테크나 이런 거 어려우니까 외우신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고 외웠으니까 생각이 안 나죠. 그냥 일대일 할 때는 이제 외운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앞에 딱 쓰면 눈동자 올라가고 한번 딱 막히면 그때부터 확 막히는 거잖아요. 일대일로 할 때는 안 그러고. 네, 일대일로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히면 질문도 하고, 그렇죠? 해도 되는데 여기 쓰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질문을 못 던지니까 혼자 끌고 나가려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외우지 말고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하는 비즈니스 1분만 좀 얘기해 보실래? 한번 상태를 좀 보려고 그래요. 정말 이해하고 계신지 외우시냐 보려고. 1분만. 카카오톡 이용하세요? 네. 네, 카카오톡과 같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톡 이용하시면서 유료로 결제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가끔 뭐 선물 사고 그럴 때 해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는 유료 회원들한테 카카오톡은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가끔씩 유료로 결제하시지만 공유 받으시는 건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으시죠? 예. 저희 회사는 유료로 등록을 하시면 회사의 수익을 80% 공유받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오케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외운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 즉석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잘하시네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보다. 예. 근데 아직 좀 이렇게 떨리고 이러는 게 사람들만 많으면 더 심해지더라고요. 예. 만약에 1분 만에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80%를 공유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핵심이겠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뭐 얘기해 준다면 예를 들면 뭐 저희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만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어느 정도 정도의 수익은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네. 1년 하시면 1억씩 가져가시면 돼요. 이러면 되게 사기가 되는 거고 그냥 일하시면서 카카오톡 하는 정도에 늘 하시는 정도 시간만 투자하시면 미니멈으로 이 정도 금액은 그냥 라이트하게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사업하시면 그보다도 많이 버실 수 있거든요. 한번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요즘에 고민인 게 회사가 새롭게 상품들을 이제 디지털 상품이죠. 디지털 네. 상품도 새롭게 준비하면서 앱들이 출시가 되는 중이에요. 예.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수입이 지금은 조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 회사 소개를 하기가 참. 저는 뭐 준비하는 거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안 조금 라이트하게 저는 누군가 설득할 때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부풀리거든요. 그걸 너무 이제 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역발상으로 가요, 저는 아예. 아예 나 초수 얘기해요. 근데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게 더 신뢰감이 간다는 거죠. 얼마까지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얼마밖에 못 벌어요. 근데 할만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렇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건 사기 같아, 이제는. 너무 많아. 80%도 나는 또 막 의심이 들어 막 80% 준다는 것 자체도 안 믿어 뭐나 많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겠어요. 다 최고래. 오늘 어떻게 수업 우리 수업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맹신을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진짜 그 사이비 종교 그
그렇게 말려도 계속 만병통치약이 돼, 수업 시간에. 얘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거야. 여기만 다 안 되는 거야, 수업. 제발 그러지 말아도 아니라는 거야, 아마. 어떡하라고, 그러면. 아, 되게 힘들어, 그래갖고. 오늘도 저녁에 수업하는데, 또 그러면 이제 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만병통치약 얘기하지 말라고. 본인이 믿는 거야. 내가 낫다, 이거지,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낫으니까. 근데 본인이 낫다고 모든 사람이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 예를 들면 골반이 틀어져서 디스크가 있어서 다리가 저리고 잠을 못 자는데 많이 그런데 이 건강식품만 먹으면 다 난다. 골반이 틀어져 있는데 이 건강식품 먹으면 다 난다. 그러다가 뭐 재수가 좋아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추나할볼 받아서 이제 맞췄는데 이거 동달아 딱 타임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라이트하게 라는 얘기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좋다. 네.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더 말하기 편할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아주 작은 거를 내가 작은 것만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부담이 좀 덜해요. 이거 작은 거를 내가 진심을 다해서 전달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죠. 내가 아는 것만. 그래서 제가 쇼호스트 할 때도 낙하산 상품이 저한테 많이 와요. 팀장이다 보니까. 그 되게 부담스럽죠. 사장님이 꼭 잘 팔아야 된다는 상품이잖아요. 또 이렇게 비즈니스상 그걸 또 팔아줘야 되는 상품들. 또 다 또 관계자들이 보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오히려 그냥 몇 가지 얘기 안 해요. 내가 먹어보고 써보고 딱 하나만 얘기해요. 제가 먹어봤더니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것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매출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거든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